채널 휴엔 위클리 무비. 어릴 적 자신을 떠난 부모에 의해 홀로 살게 된 이 남자 철규에게 은원이란 이름의 한 소녀가 다가옵니다. 철규야. 강PD가 처음 크림을 봤을 때 눈에서 불이 번쩍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랑에 빠졌대요. 말도 한마디 안 섞고 뭐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사랑하는데 말이 필요하면 벙어리는 어떻게 사랑하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는 거 낭비 아니니? 내가 같이 살아줄까? 그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온 은원과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철규는 한 집에서 살게 되고, 그녀 이름은 크림이고 내 이름은 케이다. 철규와 은원이란 이름 대신 서로를 케이와 크림이란 이름으로 부르며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둘은 공통점이 많았다. 같은 나이였고 라면을 좋아했고 학교를 싫어했으며, 그녀는 나를, 나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리고 우린 고아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이었던 PD와 작사가가 되어 있었고. PD님 식사하셨어요? 저요? 네. 꿈에 강 PD! 뭐든냐 인사 안 하고. 아, 깃거리예요. 가수 꼭 해야 돼요? 가족처럼 친구처럼 그리고 연인처럼 지내온 둘의 관계는 여전히 친구 사이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디 인우공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신청곡 한 곡 듣고 다음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다시 쓰래. 다시 태어난다면 너 뭘로 태어나고 싶어? 다시 태어난다면 반지? 잠깐만. 반지? 안경? 그딴 걸로 영원히 살면 뭐하니? 재미없게. 야, 네 옆에 있으면 심심할 시간 있겠냐? 세상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하는 케이가 크림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불치병을 물려받았기 때문인데요. 내가 니네 집안이랑 무슨 인연이야 이게. 고치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 이미 가족을 잃었던 그녀에게 차마 같은 슬픔을 남겨줄 수 없던 케이는 크림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 말하고. 네 소원이 뭐야? 내 소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너랑 결혼하면 안 돼? 난 좋은 남자가 아니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케이에게 크림 역시 지친 것일까요? 다 마셨어요? 그럼 컵 좀 줘봐요. 크림은 그의 소원대로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디로 마셨어요? 네? 뽀뽀한 건 아니겠지? 언니. 옆방 의학상담 게스트 있지? 무슨 의사래? 나 사랑에 빠졌다? 치과 의사래. 칫솔 좀 줄래? 그날부터 케이는 자신 대신 그녀의 곁을 지켜줄 남자 주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사람? 아, 진국이지 주한이. 성격 좋지, 돈 잘 벌지. 근데 너 오늘 얼굴이 좀 슬퍼 보인다. 아, 뭘 끊어. 에이, 그래 방금 뭐예요? 보험 기록 같은 거 확실하게 나오는 거 맞지? 야,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안 줘야 먹고 사는 회사예요. 특별한 가족력이나 수술 경력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가입할 때 건강검진 첨부해서 건강체 할인도 받았어. 돈 잘 버는 치과의사에 흠잡을 데 없는 성격, 거기에 자신과 달리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케이는 주한이 약혼한 사실을 알게 되고. 약혼이야? 뭐 문제 있어? 사랑에 빠진 적 있어요? 이렇게?
약혼했어요, 저. 무슨 상관? 그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던 사실을 알아낸 케이는 증거 사진을 내밀며 주안가에 파혼을 부탁합니다. 제가 뭐라는 거니? 파혼 하시라고. 어디서 개수작들이야? 웃기지 말고 빨리 가. 가! 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자 디나케에다가 싸대게 나왔고 말이야. 슬퍼서 그래. 나 죽는다. 우리 아버지처럼. 엄마는 아버지가 죽고 1년 있다가 날 떠났어. 날 미워해서 떠난 건 아닐 거야. 아버지 때문에 지친 거지. 근데 엄마가 떠나고 혼자가 됐을 때 너무 외로웠어. 그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 추워. 한잔했어? 그 사람 어디가 좋은데? 소독되는 것 같다. 그렇게 크림이 홀로 남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K의 병세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었고. 형부님! 왜 그 따위야? 얘 왜 이렇게 자꾸 픽픽 쓰러져요? 식생활에서 칼슘이 부족하다 보면 너랑 나랑 똑같은 맛 똑같이 해먹고 똑같은 집에서 같이 산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왜 너만 쓰러지고 지랄이니? 그런 K의 상태를 알 리 없는 그림과 주안의 관계는 점점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파혼했습니다. 키스해도 돼요? 갈라두네? 잘 써봐. 결혼이 뭐니? 결혼? 칫솔꽂이 같은 거. 칫솔꽂이에 칫솔들처럼 같이 있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 그럼 나 벌써 결혼한 거네? 결혼식을 올려야 결혼한 거지. 심하.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림과 주안의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잘해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웨딩드레스는 강 PD님과 고르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저 대신 수고 좀 해주세요. 어때? 예쁘네. 우리 예비 신랑님 예복 입어보실까요? 저 아닌데요. 입어봐. 올라와봐. 저희 사진 찍어주세요. 나가 있어봐. 더 강한 걸로 입어볼게. 크림과 마지막 사진을 찍은 케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오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내 크림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케이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크림의 행복을 빌며 그녀의 손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세상을 떠난 K가 아닌 크림의 시점으로 돌아가는데요. 나 늦어도 먼저 나간다. 빨리 일어나. 밥 챙겨 먹어. 여느 날처럼 막혀버린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녀는 K가 비타민이라 말하던 약을 훔쳐먹게 되고. 뭐야? 이거 머리가 좋아지는 비타민 ABC야.
불길한 마음으로 약의 정체를 묻는 그녀에게 의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암이나 백혈병 환자들이 복용하는 진통제입니다. 그것도 말기 환자들. 은원, 집 잘 보고 있어. 비타민 ABC의 정체를 이제한 병신 같은 그 순간 난 K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K를 처음 만난 건 엄마와 아빠와 지민이가 떠난 1년 후 어느 날. 30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K는 그 자리에 돌처럼 서서 엄마가 사라져간 방향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네가 커서 어른 될 때까지 충분할 거야, 철규야. 나보다 더 아파 보였고 나보다 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K에게 내색하지 않았던 그림의 속마음이 들려오는데요. 좋아해. 미친 병신 바보 새끼. 네 소원이 뭐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난 이미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K는 날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K의 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K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미쳐버릴까봐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미칠 수도 없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아저씨. 그래도 그 친구는 알아야지. 절규야, 여자는 다 산다. 네 생각만 해. 그런 애가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옆에. 안녕하세요. 못 먹는 감 지나간다. 한 남자를 찍었습니다. 어디로 마셨어요? 네? 넌 그냥 날 만나기만 하면 돼. 케일 위해서. 못된 년이라고? 내가 지금 못된 년 착한 년 따지게 됐니? 내 사랑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딴 걸 왜 어머니 살면 뭐하니? 재미없게. 네가 날 살면 되지. 그림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신 대신 K가 말해주기만 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을 말하리라. 돌아만 본다면 나도 용기를 내 안아주리라. 하지만 K는 돌아보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네 밥 안 먹고 라면 주겠니? 식탁에 앉아 K와 함께 라면을 먹으며 죽지 마 이 나쁜 새끼야 라는 말을 물 한 잔과 삼키며 제발 나한테 내가 안아줄게. 내가 같이 죽어줄게. 라는 말을 다시 물 한 잔과 삼키며 나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지 못했던 K처럼 그림 역시 끝내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올까봐 나는 또 한마디도 하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영화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주안의 모습과 뽀뽀한 건 아니겠지? 저희 사진 찍어주세요. 케이와 함께하기 위해 그를 따라간 그림의 편지를 들려주며 아프게 막을 내립니다. 철규야, 나 지금 널 만나러 간다. 걱정하지 마. 넌 내 나침반이거든. 어디든 마음 편히 가. 내가 조금 있다가 널 찾아낼게. 널 찾아온 날 보고 화를 내면 안 돼. 힘들게 널 찾아갔는데 네가 그래버리면 난 울지도 몰라.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면
번 다시 놀지 말자.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09년 개봉한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시인 원태현 씨가 자신의 소설을 직접 영화로 제작한 이 작품은 구성과 인물의 비중을 변경한 탓인지 아니면 본래 시인인 감독의 역량 탓인지 다소 부족한 짜임새를 지적받으며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매력있다 생각한 이유는 다소 비현실적인 이야기와 캐릭터를 훌륭하게 살려낸 배우들의 연기력 때문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지만 끝내 사랑만은 이룰 수 없었던 안타까운 두 남녀의 이야기,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